산 정상에 다다랐을 무렵 오지마 가면서 왜 위험하다는데 조금은 아찔한 첫 만남인데 이 범상치 않은 모습에 자연이님이 확실해집니다. 예. 근데 이거 벌집 아닌가요? 넝쿨 속에 지어진 말벌집을 제거하는 중이라는데요. 이 말벌이 위험할 법도 한데 손길이 거침이 없으시네요. 번식기를 맞아서 활동이 왕성해진 말벌들인데 보기만 해도 위협적인데요? 저 그쪽으로 좀 가봐도 될까요? 위험한데 이제 끝났으니까 오셔도 될 것 같아. 그래요? 이야, 그거 안전한 거 맞죠? 이제 안전해요 이제. 이제 바깥으로 이제 안 빠지는 거 맞죠? 안 나와요 이제. 아니 근데 말벌이 왜 이런 데 있어요? 비 안 맞는 쪽에 많이들 짖는데 이 눈비 맞으면서 이런 숲 쪽에 말이 있는데 이런 쪽에 집을 짓기도 해요. 저 실례합니다만 얼굴이 잘 안 보여서요. 저 혹시 얼굴 그래. 좀 봐도 될까요? 잠깐만. 네. 실례를 했는데 내가 볼 때문에 이거. 아니 지금 약간 우주인 같아요. 네. 자 드디어 자연인의 얼굴을 대변할 수 있었는데요. 이 말벌을 포위하던 거친 첫 인상과는 달리 온화해 보이십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네. 많이 더운 사람이네. 아이고, 네네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전 나는 자연이다에서 나온 윤택이라고 합니다. 내가 예. TV를 잘 안 봐서 잘 근데 진짜 많이 그 옛날 뵀던 분이네. 아유, 근데 인상으로만 봐서는 전혀 산속에 40분 같지가 않으세요. 진짜요. 워낙 평범한 인간이라서. 아유, 첫 만남부터 아찔했는데 무슨 평범이라뇨. 아주 특별해 보이십니다. 벌 따온 거 요거 작업 좀 해야 되는데. 예, 말벌은 위험할 수 있어서 통에 따로 담아놓습니다. 근데 이거 벌집 안에 이거 하얀 거 뭐예요? 애벌레입니다. 벌 새끼. 벌 새끼가 꿈틀대. 꿈틀대. 애벌레인데. 벌집에 가득한 애벌레들 하얗게 덮인 거는 성충이 되기 직전의 고치 상태랍니다. 아유,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참 잘 왔어. 이거 귀한 건데 이거. 이따가 이거 저 달달 볶아서 먹어봐요. 난감하네. 네. 배추하는 게요? 네, 배추 나듬 뛰는 게 배추벌레네. 자, 배추벌레에 이어 등장한 것은 윤택 씨 표정 보니까 알 것 같네. 어떻게? 이저 말벌. 애벌레래. 말벌 애벌레. 아 이쁘잖아. 귀엽고 얼마나 이뻐. 솔직히 아직도 보는 건 좀 그래요. 보는 거로. 가정을 보면 잘못 먹는다더니. 내 손으로 이걸 뽑을 줄이야. 아 나 참. 아우 손 잡는 느낌. 이게 보기엔 좀 징그러울지 몰라도 성충이 되기 직전 살이 통통하게 오른 말벌의 애벌레는 소고기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다고 하네요. 시골의 출신인데 벌 같은 거 땅벌 같은 거 이렇게 따서 놀고 장난치고 꿀 빨아먹고 이런 애벌레도 해서 먹고 그런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이런 산속으로 들어왔는지도 몰라. 그런 게 그리워서 그런 게 하던 게. 이제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많은 걸 보니까 또 느낌이 좀 달라요. 오늘 좀 실컷 먹어봐. 고기가 귀했던 옛날 단백질 보충으로 이만한 게 없었다는데요. 산에 들어온 뒤로 말벌집 제거를 하면은 꼭 그 추억의 맛을 재현한다는 자연인. 대신 얼굴 좀 펴요. 예? 딱 이 계절에만 맛볼 수 있는 말벌 애벌레 볶음이 완성돼 가는데요. 어떡해. 됐어. 먹어봐. 주세요, 먹죠. 그래. 혼자 볼래 또 안 되는구나. 아니, 형님 계속 맛보시는 거 보니까 맛이 있나 봐요. 좋네. 자, 도시에선 상상도 못할 산중 별미 말벌 애벌레 볶음 그 맛이 궁금합니다. 진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는 말이 얘만 할 수 있어요. 먹어봐 한번 이렇게. 오.
야, 수저로 드세요 지금? 나 많은데 밥 먹듯이 먹는 거지 뭐. 밥 먹듯 드시는 자연인과 달리 애벌레 하나 겨우 입에 대보는 윤택 씨. 그렇지 이거야. 바로 이거거든요. 벌꿀향이 돌면서, 예? 번데기로 따지면 최고로 부드러운 번데기. 부드럽고 고소하고. 저도 바로 숟가락으로 가야겠네요. 아, 나 어제 퍼먹었더니 이거. 이거 아주 닦은 다음에. 아, 보이 맛집이다. 나 안 보이지? 예? 나 안 보이지? 조리 먹다 하나 잡아서 안 보인다니까. 이건 진짜 고급 요리예요. 대추 쌈을 한번 싸서 쌈을요? 애벌레 쌈밥. 네. 고단백 애벌레와 비타민C 풍부한 배추의 만남. 고기 대신 애벌레를 얹어서 쌈을 싸면은 야, 입으로 들어가서 맛이 어때요? 오우, 고기보다 나아요. 고기 한 번만 이거 먹지. 이거 좀 보고 있다가 밥알을 보니까 밥알 좀 그냥 개벌레가. 이걸 밤에 나다가 꿈꾸는 거 아니야? 밥에다. 전화 반찬, 고기 반찬. 근데 이게 먹어볼 수 있다는 것은 행운. 산에 살면서 모든 게 행운 같다고 여기게 됐다는 자연의 힘. 반대로 그의 도시 생활은 비운의 연속이었습니다. 80년대? 네. 그때는 전자제품 회사에 채권팀에 입사를 해가지고 10여 년 전 넘게 일을 했었지. 전자제품 하나 장만하려고 해도 목돈이 없으니까 할부로 그 다달이 내서 하는 할부 채권이 되지. 맞아요. 할부로. 전자제품을 산 그렇지. 때가 있었어요. 냉장고 하나 사면 네. 1년 동안에 뭐 만 원씩 해가지고 낸다든가 이런. 맞아요. 할부 그 채권이 있었지. 아, 그렇게 됐군요. 그걸 또 관리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그쪽은. 그렇죠. 그런 파트에 그 어려웠던 게 네. 없는 사람을 또 이렇게 돈을 받아내야 하는 이런 경우도 그렇죠. 많단 말이지. 사장을 울며 매달린 사람도 봤고 심지어는 어느 집에 가면 단칸방 지하에 애가 혼자가 밥도 못 먹고 그런 애도 있더라고. 그런 집도 어떻게 그런 거 그걸 돈 달라고 할 수 있나 못하잖아. 그런 집에 가서 라면도 좀 사다 주고 오고 그런 적도 있어. 받으러 갔다가 오히려 내어주고 오는 뭐 어쩔 수 없이 뭐 안 뭐 되잖아. 어떻게 보면 나도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살려면 거기 돈을 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는 없고 그게 많은 부담으로 쌓여왔었다고 봐.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해가며 악착같이 사는 버거운 현실에 회사를 그만뒀다는 자연이. 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고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비슷한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외국 브랜드들, 아웃도어 매장들, 뭐 이런 업체들 채권을 많이 내가 전담으로 내가 관리를 했지. IMF가 직후에는 네. 정말 우리 회사 쪽이 호황이었어. 그런 호황일 때는 어느 정도나 벌었어요? 그때는 뭐 돈이 돈 같지 않았지 뭐 그때. 그냥 하루 술값으로 조금 쓰는 한 천 정도 그런 적도 있었어. 하루? 와 잠깐만요. 하루 술값으로 돈 천만 원씩 썼다고요? 와 정신 없었지 뭐. 뒤로 망가지는 건 못 봤던 거지. IMF가 옥죄던 시절 아이러니하게도 자연이는 채권 주심 일을 하면서 큰 돈을 벌게 됩니다. 하지만 경기 회복과 동시에 사업은 어려워지고 그의 비운이 계속됐다는데요.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오더라고. 어려웠다고 그 당시. 뭐 공교롭게 또 성격이 또 우리 애들 엄마하고 많이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이혼도 하게 되고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된 거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네. 몸과 마음도 만신창이 되고 도피성은 아니었어. 뭔가 좀 이제 돈도 중요하지만 네. 내 속편한 삶을 한번 살아보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그 속편한 삶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찾아들게 된 게 산이지, 산. 남한테 싫은 소리, 아쉬운 소리 이런 걸 안 할 수 있어서 아주 편해지고. 그렇죠. 돈에 얽매여 불행하기만 했던 과거를 등지고 빈손으로 산에 들어와서 새로운 행복을 차곡차곡 채워가고 있다는 자연인 해무봉 씨. 아유, 어디 비박하러 가세요? 아유, 큰 거 가지고. 능이철이잖아 요새. 능이가 나오면은 네. 한 배낚시고 지고 와야지. 아, 근데 뭐가 이렇게 딸랑거려요? 소. 소 매놨던 건데 이거를 하고 다니면 뱀이 네. 이 소리를 듣고 피한대. 새소리가 나면. 이번에도 베테랑 자연인을 믿고 한번 따라가 보죠. 도시 생활에 지쳤을 때면 항상 산을 찾곤 했다는 자연인. 가파른 길을 오르고 있노라면 세상의 시름을 잠시 잊을 수 있었다는데요. 그 경험이 지금의 그를 있게 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지팡이 없으면 못 다니겠다 이거. 아이고, 지팡이 중심 잡아줘야 돼. 먹을 거 하나 있네? 먹을 거 뭐예요? 능이버섯이 발견됐나 했더니 더덕을 찾았습니다. 이맘때 약성이 뿌리로 내려가서 약효가 좋다는 가을 더덕인데요. 막대기로 막 계시네요. 산에 가면 네. 막대기가 연장이 되는 게. 어이구야, 커 보이는데요? 아이고, 산더기 많이 크다. 야, 몇 년 됐겠네. 산에서 나는 고기 더덕. 원기회복은 물론 폐와 호흡기 질환에 효능이 있습니다. 오, 어제 처음 들어보세요. 그래도 이 정도만. 산더덕은 나이 안 큰데. 역시 산더덕만의 이 향기. 이따가 와. 가서 좀 먹자고 이따가. 잘 살펴봐. 또 있을 겨. 난 봤어. 봤다고요? 응. 아, 이래 그냥 질 수가 없는데. 못 캐면 못 먹는 거야. 어디쯤이요? 가르쳐 좀 내가 캐지 뭐. 그러면 내가 캐볼까? 응. 야, 흙이 좋아요. 이건 그래도 쓸만하네. 와우. 산더덕이 이 정도면 많이 큰 거야. 야, 더덕을 자주 드세요? 산에 다니면서 더덕, 잔대, 도라제 이런 거 자꾸 캐 먹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폐활량이 많이 늘었어. 근데 뭐 어디가 아프셨어요? 나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을 하니까 과로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몸이 피곤하고 그래서 몸살인 줄 알았더만 병원에 급성 폐렴이래. 그리고 술, 담배 내가 무지했거든. 담배도 한 3각 정도 피고 술은 뭐 매일 말술이었지. 그런데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업 실패와 이혼으로 힘겨울 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급성 폐렴까지 알았다는 자연인. 올라가 보자고. 네. 아이고, 아유, 가파르다. 아유, 나 참. 이제 찍기만 해서 그냥 먹어 그냥. 아우, 손질해. 향도 다. 그럼. 너무 기네요. 산에 다니면 이런 거 하나만 먹어도. 보기만 해도 느껴지는 맑은 공기와 편안한 여유로움. 하나 보이네. 뭐가 있다고요? 아이고. 드디어 능이버섯 발견한 걸까요? 보고 있는 거 정지. 정지. 딱 봐봐요. 어디? 저기 있네. 여기 있네. 맞아. 오. 이야. 야, 장장 3시간의 산행 끝에 발견된 능이버섯. 향과 맛이 뛰어나서 버섯 중에 으뜸으로 꼽힌다는 능이버섯. 여기 밑동을 나무로 이렇게 들어.
오. 이야. 와. 이게 저 가을의 신부는 저 부패 대신 능이나 송이를 들고 입장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멋있지 그러면. 그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 와, 이 뿌리에서 냄새 더 나는데요? 여기 상처를 좀 주면 더 냄새가 나요. 그래요? 능이 나는 곳에 가면 냄새가 나. 냄새로 찾아. 냄새로. 진짜요? 아니 그렇다면 이 주변에 능이가 또 있다는 얘긴데, 그죠? 있다. 어디? 없네. 그래, 요런 걸 좀 따야 땄다고 하지 뭐. 야, 요런 걸 따야 땄다고 한다고요? 어떻게 이게 커? 몇 겹이야 또?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앞에 냄새가 간장 조린내 같은데, 그게. 아, 능이 향이 으뜸이라는데 맡고 싶다 나도. 아니 좀 웃으시네요? 예? 네? 아니 요 정도는 돼야 그래. 아니 아까 시큰둥 하셨어. 그건 늘 보던 거고 요거는 조금. 네, 자연인도 요 근래 이렇게 큰 능이는 처음이라는데요. 아낌없이 주는 산 덕분에 진짜 저절로 행복해집니다. 자, 이제 저녁 식사 준비를 해야겠죠? 여기 보면 여기 표고목 있다. 여기 가면 많아, 표고가. 도시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표고버섯이지만 자연인의 표고는 남다르다는데요. 우와, 이게 뭐야? 이거 해봐봐. 이 표고를 자연 방치 형식으로 키우니까 네. 자연산이나 마찬가지인 거 아니야? 지만대로 그 자연산하고 똑같지 뭐. 어휴, 지만대로 크네. 이 정도 크기면 날개 달고 날아가겠어요. 한번 날아볼까? 3년 전에 표고목을 가져다 놓고 관리는커녕 방치하다시피 했는데도 표고버섯은 매번 탐스럽게 피었답니다. 덕분에 이렇게 유용한 식재료가 되어주죠. 마트 가서 빵 사온 거요. 빵가게 들려오다 오셨어요. 뭐 이 정도면 좀 먹을만 하려나. 야, 가을이 이래서 좋아. 네, 가을 참 좋은 것 같아요. 거리를 많이 주니까. 야, 직화구이에요? 직화. 직화보다 간접구이, 소뚜껑. 아, 소뚜껑 올려가지고요? 소뚜껑 구이를 한번 해보자. 소뚜껑 구이요? 야, 이거 철판 있네, 완전. 야, 오. 엄마야. 야. 아니, 이런 귀한 버섯 능이를 이렇게 과감하게 다루시다니. 대단하십니다. 내가 산에 가서 하니까, 뭐, 먹는 거야, 시켜 먹어야 안 되겠나. 대단하십니다. 이 능이가 아주 그냥 점령을 하네요. 점령을 해. 아, 오늘 뭐 한번 배트지게 먹어본 거지 뭐. 와, 이번에는요? 까치버섯. 까치버섯. 능이버섯, 까치버섯, 표고버섯까지 올려주면 버섯 모둠구이 준비 완료. 와, 어마어마하네요. 대한민국에 한 1% 정도만 먹을 수 있을까? 그러게요. 도시에선 이건 뭐 상상도 못할 조합이죠. 보통 능이는 백숙에 넣어 먹는데 구워 먹는 건 정말 기발한 것 같아요. 예. 작년에 한번 구워 먹어본 뒤로 쭉 이렇게 능이 구이로만 해 드신다고 해요. 다른 건 없지만 우리 맛있게 한번 먹어봅시다. 차린 게 없다니요. 약속하지 뭐. 맛을 봐야지. 네, 아, 잘 먹겠습니다. 네, 먹어봅시다. 일단 맛을 한번 그냥 맛을, 봐야 될까요? 향을 한번 보는 거지 뭐. 향을요? 네. 맛있게 먹는 거야. 진짜 이게 믿어지지가 않네. 오, 야, 부끄러운다. 예? 씹는 이 식감이. 아, 향부터. 식감뿐만 아니라 이 향이요? 어떡하냐 이거? 네? 대단하기 어려울 정도의 야, 기존 맛있어요. 네. 오. 고마워! 소한 마리 여기 딱 있으면 따라하다가 이걸 딱 들면 야, 먹버섯? 먹버섯 의외로 이게 예전에 안 먹었다는 게 맛있어요. 어? 식감이 아주 그냥 보통이 아닌데요? 이게 좀 이놈 가죽 같으면서 씹는 맛이 아주 그냥 제 거 허리띠 딱 풀러가지고 사 올려놨는데
모르지. 송이가 못 따서 이거 좀 아깝네. 아. 송이를 좀 땄으면은 그랜드 슬램 달성하는 건데 1등이 2속이 3표고 그러니까요 다 하는 건데 여기 하나 또 뭐 마음 못 본 게 있는데 뭐죠? 아, 아. 아 이거는 구워먹질 않아요? 산에 다니면서 네 요거 보면은 네 바로 뜯어서 어떻게 하냐 네 아 그래요? 이게 이렇게 먹는 거야 초장 찍으면 오, 더 맛있을 거야 아, 초장이요? 뭐 약간 따뜻한 향이. 맛이? 네. 야, 이거 향이 진짜 괜찮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한 번씩 읽어 먹어봐요. 네. 자연이 내어준 귀한 버섯들로 입이 호강하는 시간. 자연이는 이럴 때 꼭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는데요.